시작합니다. 조조의 일곱 번째 몸이 아니라 조조의 기묘한 몸의 일곱 명째 스탠드사. 그러니까 우리 조조 3부 스토리의 일곱 번째 동료가 돼서 플레이하는 게임입니다. 아, 우선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엔딩을 두 번 봤는데 이 게임은 이제 주회차 런닝 가능해서 2회차 플레이를 하면은 다른 엔딩을 볼 수 있고요. 뭐 특별한 게 있다고 해요. 첫 번째 플레이에서는 우승자의 증표라는 게 있어야지 이게 다음 회차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다시 처음부터 했고요. 첫 번째 플레이에 30시간 정도 했고요. 두 번째는 엔딩을 봤는데 하드 모드로 했는데 친밀도가 낮아서 주회차가 안 됐습니다. 친밀도가 종합 30이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마이너스라서 못 했고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할까 합니다. 자, 가죠. 잃어버린 50시간, 추석에 50시간이 사라졌어요. 설명을 듣겠냐? 그냥 게임 시작합니다. 난이도는 중간으로 합니다. 아, 우선 들어보니까 쉬움으로 하면 애들이 못 보고 어려움으로 하면은 이제 친밀도 낮아서 안 되고요. 보통으로 할게요. 친밀도를 골고루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부족할 줄 몰랐습니다. 마이너스 26이더라고요. 끝날 때 보니까 아닌가? 마이너스 20이었나? 우승자의 증표를 수급한 거를 써서 호감도 올리려고 노가다를 했는데 하나당 2 올렸더라고. 2, 한 명 2.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 보통으로 하죠. 난이도 보통. 플로그 봅니다. 2회차부터 어려움을 해서 보라 그러더라고요. 2회차부터 하라고 떴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했더니 역시 안 돼. 디오에 대한 3부 초반 부분에 디오의 관을 주운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대서양 카나리아 제도에서 무인 크루즈 발견 다투는 적은 없습니다. 한 명당 10이면 마이너스 60이죠? 내가 다 계산을 했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한 명만 봤어요. 카큐인만 봤어요. 카큐인만 살리려고. 아, 난 많이 될 줄 알았어요. 아, 친밀도가 난 플러스 60 정도 될 줄 알았어요. 어, 공략 보면서 봤기 때문에. 시작합니다. 아, 나는 끝났는데 원래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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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냥 딱 끝나더라고요. 아, 침묵질을 더 했어야 됐어. 자, 이제 조조 2부의 주인공인 조셉 조스타와 50시간 다 날아갔어, 어떡해. 추석 전에 30시간 날아가고 추석 휴일 돼서 20시간 했는데 날아가고 열심히 해서 엔딩을 깔끔하게 보겠습니다. 이 스토리에 관해서는 솔직히 조조 3부랑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이제 내가 출연되면서 조금씩 바뀌는 건데 어차피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조조 알잖아요. 조조 아니까 뭐 조조 모르는 사람이 이걸 보진 않을 거예요. 대체 모르는 사람이 본다고 해도 내용이 이해가 갈 만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조조를 아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약간 이제 그렇게 즐길 수 있을 만큼 좀 이제 간략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조조 모르면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조조를 보던 안 보던 제 영상 자체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제 잃어버린 50시간 전체 합쳐도 100도 안 되기 때문에 조회수가. 아, 100은 될라나? 참고로 제가 어제 올린 디지몬 지금 몇 시야 조회수? 어제 올린 것도 아니지. 어제 저녁에 올렸으니까 몇 시간 전에 올린 거지. 어제 올린 디지몬 한 편이 조회수가 잠깐만요. 172거든요 지금. 미치겠다 진짜. 어제 조조도 같이 올렸는데 조회수 1이네요. 1. 역시 디지몬이 짱이야. 드래곤볼도 나름 나오긴 했는데 예전에는 디지몬 한창 지금 링크즈 나왔을 때 하나당 만씩 나왔으니까 영상 6만 나왔죠 하루에.
잠깐만요. 게임하는 도중에 자꾸 봐서 미안한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아, 됐구요. 아, 자, 갑니다. 매지션즈 레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롤로그고요. 전투가 시작이 되고요. 이게 위치가 나옵니다. SML 나오는데 조셉이 설명해 줄 건데 제가 스킵할 거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한테 설명하자면 S면 근접, M이면은 중거리, L이면은 원거리예요. 애니메이션 보시면은 스타플레시나가 엄청 세잖아요. 근데 이 게임에서는 이제 세긴 센데 근접이라서 중거리, 원거리가 많기 때문에 적들이 힘을 못 써요. 반면에 이제 카쿄인 같이 원거리 때리는 애들은 굉장히 힘을 씁니다. 아, 때려볼까? 설명해주죠. 저 이거 50시간을 따로따로 한게 아니라 50시간을 연달아서 똑같은 거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굉장히 지금 게임을 즐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힐러를 했어요. 내가 힐러로 그렇게 봐서 솔직히 내가 처음부터 딜러로 했으면은 만족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힐러로 봐버려서 힐러로 힐만하다 끝났거든요. 딜러로 봐야겠다고 딜러를 했는데 이거 딜러가 약간 좀 거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플레드랑 같은 포지션인데 원거리 뜨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건 뭐 딱히 이길 건 없습니다. 그냥 싸우다 보면은 알아서 풀리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뜨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끝내야지 웃을 수 있습니다. 자꾸 생각나서 안 돼요. 님들 나 50시간이나 엔딩 두 번 봤는데도 마무리가 안 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수백 개의 스팀 게임을 다 걸쳐가면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50시간 했어요. 50시간. 50시간 넘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대충 뭉그러뜨린 거기 때문에. 아, 잠깐만요. 아우, 손톱 제껴질 것 같네. 자, 내가 설마 추석 내내 이걸 하고도 다 못 끝낼 줄이야. 미치겠다 진짜. 이번에 이게 우승자 증표가 필요하고 여기에 적어도 4개는 있어야 돼요. 4개를 갖고 있으면은 그 시점에서 이제 한 개로 다음 회차로 갈 수 있고 3개가 있으면 스킵이 되거든요. 그리고 5개를 더 모으면 되는데 한 번에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3개에 4개까지만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좀 하기 쉬운 것들로 해서. 그리고 이번 루트에서 먼 곳을 갈 거기 때문에 잠수함 루트를 갈 거기 때문에 조이를 죽여서 핵폭탄을 못 먹죠. 그러니까 디오도 못 잡을 것 같아요. 디오도 빼고요. 진짜 필요한 거 노가다 안 들어가는 거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건 먹겠습니다. 아이템 쭉쭉 먹어서 그렇게 할게요. 근데 비교적 빨리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기억에 좀 빨리 남아있고 금방금방 좀 안전하게 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가죠. 세상 이렇게 오래 하다니. 역대 찌끄루 게임 중 두 번째로 많이 한 거 아닌가요? 첫 번째가 이제 서프라이즈야? 아 지친다. 아 이제 프롤로그가 끝이 났고요. 운세관에 와서 나에 대한 질문을 통해 성격 질문을 통해서 스탠드를 줍니다. 나는 모두의 중심에 있다. 무슨 의심한다. 처음 만난 사람 무슨 의심하고요. 나 솔직히 기억 안 나는데 레드 갈란드 먹는 거. 레드 갈란드를 먹고 싶긴 하거든요. 아까 20시간을 버리긴 했는데 괴로워.
애인이 전화기를 놔두고 다른 곳에 갔을 때 당신은 전화 내용을 몰래 확인한 분인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되게 짧네요. 이번 거 짧아서 능력치가 좀 낮을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는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일단 나왔어요. 자, 나왔고요. 근거리 파워형, 붉은 갑옷의 투사로. 대화가 짧았기 때문에 능력치가 살짝 낮을 텐데, 뭐, 이 정도는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양손으로 공격을 한다. 또한 때리는 상대면 정신 못 차리게 한다. 이 녀석입니다. 파워에 있어서 최강의 클래스이며, 라고 하죠. 이름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이름은 이제 내가 정한 성격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힐러 같은 경우 이사기를 했었고요. 이런 애 같은 경우 미나토를 했는데, 굉장히 건방져집니다. 자신이 넘친다고 해야 되나? 평범한. 외모는 모르겠어요. 외모는 뭔 차이인지. 평범한 게 편하다. 뭔가 보기도 구분도 가고. 자, 이제 말버릇이 있는데, 나로 하죠. 나로하고 말버릇이 있고 여기서 바꾸지 않더라면 다가 돼요. 뒷말이 다가 되는데 게임 중반 이후부터 조셉한테 말을 놓더라고요. 너무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서 얘는 원래 성격도 약간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일단은 대수로 하고요. 얘 특별히 없다라면 다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로 바꾸겠습니다. 너무 버릇이 없으니까 다요 대헷 익혔다요. 대했다요. 대했다는 뭐야? 좋아요. 드디어 시작하네. 내 이름은 스탠들준 자다. 너가 힘을 원해서 스탠드를 갖게 된 것이다. 뻥이라면. 너의 스탠드다. 아, 유령 같은 것 분실하고 해도 좋겠지. 사악한 흡혈귀. 이거 뭐 초대장이라고요? 초대장, 잠깐만, 초대장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요. 처음 시작하고 학교 신발장 뒤를 뒤집으면 초대장이 나오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아 됐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고요. 아 좋아요. 갑시다. 학교에 가라. 평소처럼 명령질이야. 이런 식으로 입고 시프트를 누르면은 이제 그래서 라디오를 챙겨가죠. 시프트를 누르면은 라디오를 켜서 장비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이러면 이제 전체 능력치가 1씩 올라갑니다. 손수건 하면은 그 외에도 능력치가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전력 변경 같은 걸 하면은 이제 전력을 변경할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싸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속도도 올라가네요. 돌격으로 하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녀석은 분명 나무 위키에는 속도가 A급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나도 몰라요. 경계 방심을 방어하고 이런 식으로 방어가 됩니다. 기본 형태는 모든 상태 이상으로 5% 방어 뭐 이런 게 달려 있어요. 전부 다이 캐릭터로 이제 전부 세이브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다 꺼져. 이 녀석으로 다 합니다. 레드 갈란지로 다 끝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난이도를 보통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전에 하드로 했을 때보다 지금 약간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볼까? 아, 지속력이 방어력이죠. 방어력이 4구요. 아,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데미지는 얼마나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많이 올라갔겠죠, 뭐. 자, 그리고 이제 됐고 시프트로 뭐 변경할 거다 변경했잖아. 이런 질문이 있는데 동료에 관해서 해서 이제 동료가 없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오네요. 페미컴으로 레이싱 게임을 해서 20초 안에 들어가면은 3개를 주는데, 전에 3개를 모았는데, 할까? 솔직히 안할 생각이거든요. 4개만 모으면 돼서, 제 일단 목표가,
스트 일단 하죠. 이게 완벽하게 들어가도 랜덤성으로 안 들어가질 때가 있어. 20초 안에. 20초 안에 들어가야지 주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하드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일단 맵은 쉬워요. 내가 부딪히는 게 많긴 한데, 솔직히 완벽하게 해도 랜덤성으로 안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가면 안 되고, 대화를 걸어줘야 이동이 됩니다. 이런 녀석한테 걸어줘야지. 도움 같은 걸 주면은, 이래야지 진행이 돼요. 안 그러면은, 제가, 부딪히면은 전기 고문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칸으로 가서, 이게 약간 랜덤이기 때문에, 아, 이거 봐봐. 이런 식으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훅 까집니다. 이런 식인데 20초 안에 가는 건데, 전에 굉장히 고생을 해서 먹었었지만, 이번에 먹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 어차피 목표 4개이기 때문에, 시간 아까워요. 갑시다. 아이템 챙기고 챙겨서 바로 떠나겠습니다. 가자. 오늘의 목표 적당히 빨리 보는 거할거 하면서 물이 오링 났네 벌써.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내용이 궁금하다 유튜브 알아서 멈춰 보시고요. 생방송 그냥 보세요. 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학교인과 처음 만나죠. 지금 내 진행이랑 적절하게 섞여 있지만 같이 여행을 하게 되면은 그냥 뭐막 어거집니다. 몰라요. 아,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좀센 놈이랑 싸워도 이길 거예요. 하지만 뭐 불량비축이죠 뭐. 아, 지금 처음에 나온 애들은 이렇게 좀 겸신 적게 주는 애들인데, 아, 중반부터는 그냥 중반 애들이 겸 제일 많이 줍니다. 후반으로 간다고 해서 더 벗고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이런 애들 잡아주면서 조금만 업하고. 그래. 집이 이렇게 있어요. 폭발 사고가 났고요. 뭐또 났고요. 댐펜이라는 녀석이 있다는데 여기서 아 스탠드를 얻는 화살에 대한 그런 게 나오죠. 사실 이거는 이제 조절하는 만화를 알아야지 다 이해가 될 정도 조조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3부 중심으로 일어나지만 다른 부에서 나오는 NPC들도 많이 나오고요. 약간 이제 엑스트라로 사라지는 NPC들을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진행되는 형식이 많습니다. 자, 이런 거좀 잡아주고요. 넌 아니구나, 미안. 아, 지친다. 열심히 하자. 아, 열심히 하자. 이 녀석 같은 경우 이렇게 오라오라 러시를 합니다. 왜 스타플래시나랑 같은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라오라라고요? 오라오라? 키자만 지치면 안 돼. 아직 갈길 멀어. 20시간 해야 돼, 이거. 자, 보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게임 스토리 같은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오리지널 조조. 관련돼서 잘 표현이 됐다는 평가가 많은 게임이에요. 데미지는 진짜 최강급이기 때문에, 스타플래티나보다 셉니다, 딜이. 다 셉니다. 근데, 막상 때려보면은 들어가는 딜은 비슷하더라고요. 몇 센지 모르겠어요. 그런 별개로, 세긴 세요. 이 녀석 먹고, 회복하고 가면 될것 같은데? 좋아. 회복 좀 시켜줘, 회복. 여기서 이제 학교로 가야 되는데, 저기를 먼저 들리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저 레이싱 게임은 너무 오바야. 아, 이거는 진짜 완벽하게 피해서 가도, 완벽히 피해서 가도 이게 랜덤으로 터져버리기 때문에. 저기 뭐 투사체 피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 상관없습니다. 저 피하는 거고 나발이고.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화분 녹차랑 저거 먹고 그냥 가 싸우자 바로. 여기 회복이 어떻게 되던가? 레벨업 하면 되던가? 2연만 더 하고 갈까? 그래. 불량부 좀 펴겠습니다. 아, 다행이야. 하드로 할 때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 하드로 하면은 좀 고난했는데 난 것 같죠. 초기 능력치 차이고 호감도 차이인데 호감도가 너무 커요. 호감도 이벤트를 보는 게 솔직히 이 게임이 굉장히 스토리가 긴 거에 비해서 시간 플레이타임이 긴 거에 비해서 별로 없거든요. 많이 올려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3 올려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면은 모든 이벤트를 전부 다 봐야지 회차 진행이 될까 말까기 때문에 레드 갈란드라고 익혔죠. 상태 이상을 걸어주는 타격 기술이에요. 데미지 찍으면서 상태 이상 걸어주는. 그래도 뭐 이제 해봤으니까 우리 노가리 까면서 가자고요. 아, 나 아이템이 원래 있구나. 됐어.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저런 아이템이 이제 썩어나게 나오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거를 보려면은 뭘 한 다음 봐야 되지. 불량배를 잡다가 카드가 나와야 보는 거구나. 맞아 맞아. 불량배를 잡다가 타로 카드가 나오면 그때 보는 거지. 아, 그럼 때리면 어떡해. 아, 불량배를 잡다 보면은 타로 카드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가 나오겠죠 뭐. 쟤는 아니고. 너. 내가 알기로 이게 제일 셀 것 같아요. 1, 2위를 다툰다고 했으니까 제일 세겠죠, 뭐. 근데 진행할 때는 아무래도 원거리 계열 기술이 없기 때문에 거의 데미지도 낮고 그게 좀 문제인데 그래도 뭐 열심히 사랑하면서 키워야죠, 뭐. 그럴 수 있나요? 어쩌겠어, 뭐 이거. 이미 늦었어. 불량배 어딨냐? 야, 빨리 나와봐. 타로 카드를 빨리 받아야 돼. 빨리. 굳이 저걸 잡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잡고 할 거야, 나는. 방어를 해? 타로 카드 좀 줘봐. 왜 이렇게 안 나와? 카드 줘, 카드. 불량배가 없어 이제. 너무 죽여서. 그렇지. 너가 계속 보충해 줄 거라고 믿어. 그렇지. 카드 주세요, 카드. 아, 40원 말고 카드 달라고. 아, 더럽게 말 안 듣네. 카드. 카드 줘, 카드! 여기서부터, 아, 이거 오늘 조짐이 안 좋은데, 뭔가? 레드 갈란드도 드럽게 늦게 나왔고. 아, 좋아. 그렇지! 이렇게 카드를 받아주면은 안에서 난리가 나죠. 포카리 매겨. 됐어. 은근히 세기 때문에 이 아줌마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 처음에 일단은 러쉬 한번 때려보죠. 15 데미지야? 아, 이거밖에 안 들어가? 돌 던지자. 돌 던지는 게 이게, 야! 아, 미치겠다. 그래, 다시부터. 부터 들어와, 들어와. 방어력 낮춰서 그런가 보다. 이게 정신계통 공격이 있고, 방어계통 공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너무 세게 들어오지 않으면 돼. 한 번은 버텨. 한번더 버텨. 한번 버텨. 버틸 수 있어. 버텼죠? 먹어주고요. 내가 더 빠를 겁니다. 그쵸? 불을 찍어놔서. 열심히 때리고요. 그렇지. 잡아주면은 경험치와 돈을 주죠. 크게 의미는 없는데. 강하다. 내가 페미컴 게임 하는 것 때문에 이걸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했어요.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자, 4까지 찍었고, 뭐이 정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레벨 올라가서 전술이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레벨 높으면 강해요. 내가 너무 숨 차다. 자, 가서 뭐다 이것저것 이벤트 있는 걸로 아는데 그다지 볼 필요 없는 걸로 압니다. 바로 가서 진행을 해주면 체온계를 흔들어서 원래도 돌려야 되잖아. 만년필이다. 이건 뭐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다 님들이 아시는 내용이죠?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카쿄인이 나오는 카쿄인 이런 거 보면 정말 못 대먹은 놈이야. 집요하다고 해야 되나 비열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보통 이게 게임이 동료를 좀 골라서 키우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벤트 상으로 이겨야 된다는 이벤트는 거의 없어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치게 하면 안 되죠. 방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굳이 전투력을 찍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벤트 가능하거나 특정 상황을 작용시키면은 통과가 되게끔 짜여져 있어요. 맥힌 맥힌 맥키키. 이렇게 도트 자체만으로 잘 예쁘게 나와 있는데 설명이 들으면 이해가 될 정도로. 하지만 역시 도트만으로 보는 건 만족이 안 되지. 노래도 없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다 번역했냐 근데. 많은 거를. 모바일판으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듣기로는 채팅으로는 댓글로 읽어봤는데 모바일판은 일본어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뭐안 찾아봤기 때문에 확실히 모릅니다. 뭐 컴퓨터 돌리고 있는 거고요. 내 모바일 게임을 자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내 모바일로 방송하는 줄 아는데 컴퓨터로 하고 모바일 게임을 컴퓨터로 돌리는 겁니다. 아. 싸움에 끼어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막 꼽사를 낄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전 돌멩이 던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태 이상도 잘안 걸리기 때문에 원은 레드 갈란드는 이제 3까지 나오는데 3가 되면 꽤 쓸만해요. 근데 뭐 지금 상태야 뭐 이런 식으로 근접으로 지가 다가오면 이때 뭐 때려주면 되죠. 연타 오라오라. 좋아 좋아. 때려주면은 되죠. 기본적으로 필드에 있는 몹들이 보스보다 강한 경우가 많아요. 정말 이상하지만, 아니지. 님들 저물좀 떠올게요.
아이고, 아이고. 빨리 가자. 오늘 드래곤볼도 그렇고 조주도 그렇고 이 알만툴이라고 하나? 아무도 안 봐. 생방송 아무도 안 봅니다. 근데 은근히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건데 알만툴이. 이상하게 조조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조조는 솔직히 약간 너무 그 아는 사람만 아는 그쪽인가 봐요. 친구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류인 것 같아요. 롱맨도 그렇고 약간 이제 대중적인 게 조회수가 나오는데 조조 너무 안으로 굽었어. 솔직히 조조 모르는 사람 많지. 나도 잘 몰라요. 이게 생각보다 일본 만화 같은 게 인기가 있어도 재미있거나 인기가 있어도 사람들이 잘안 보거든요. 저도 원나블을 본 적이 없습니다.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본 적이 없거든요. 듣기론 들었는데 조조도 뭐 솔직히 조조가 원나블만큼 인기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조조가 굉장히 인기 있는 건 맞는데 그렇죠? 나도 조조 재밌어. 조조 좋아합니다. 근데 또 이게 웃기는 게 인기 있는 건데 진짜 막 가장 인기 있는 뭐 포켓몬 같은 거 하면 또 조회수 안 나오는데 디지몬 하면 또 나온다? 이게 되게 좀 골때리지 않습니까? 인기가 되게 애매해요. 상중하로 나누면은 하는 아예 안 나오고 중간 어느 정도 나오고 상급 중에서도 상위권 게임 그 브랜드 게임을 하면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뭐 톱레벨 뭐 포켓몬 이런 거 하면 또안 나오더라고요. 약간 2인자 같은 걸 해야 돼. 유유왕도 괜찮게 나오던데 이번에. 잠깐만요. 물통 가져오겠습니다. 스팀에서 고티 받은 게임들, 아캄 시리즈. 아캄 시리즈였던 거 뭐야? 전에 했던 거 툼레이더 이런 거 해도 근데 조회수 안 나오더라고요. 게임 관련된 건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약간 애니메이션 관련된 거를 사람들이 잘 이렇게 손을 안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조회수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 하는 사람이 없으면서 어느 정도 약간 이제 그래서 지금 자고 있었죠 침대에서 알만하면서 하는 사람이 없는 거 그래서 디지몬이 많이 나오나 봐 사람들이 잘안 하거든 들어는 봤는데 디지몬은 뭐 알만 하지. 갑니다. 집이 정말 좋아요. 강제로 이렇게 이벤트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계단 위로? 고열, 오히려 해가 되고 있어. 이거를 제가 50시간 이거 하는 동안 계속 와서 보지 않았어요, 방송? 50시간을 봐놓고서, 새로 하고 있다고요? 뭐하러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 이렇게 많이 봐놓고, 나도 끔찍한데. 하긴 뭐, 중간중간에, 안 보고 그랬으니까.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이런 게임 한번 해볼 만해요. 두 번은 아닙니다. 근데 난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빨리 가죠. 아우, 눈 아파. 아우. 추석이라 찌꺼기만 4개 클리어했다고요? 아, 나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조조만 드립다 하고 있네 지금. 추석을 이용해서 좀 길게 해서 여러 개 뽑아냈으면은 야 조회수도 빨아먹고 시청자 유입도 있었을 텐데 저번 추석은 꽤 괜찮아 달달했는데 이번엔 별거 없다. 조조의 운명에 빠져버렸어. 차라리 조조가 아니라 씨발. 다른 걸 끌고 와서 있어. 알만한 거. 어드벤처 게임이요? 뭐야 이거? 아 원래 이렇지. 내버려둘 수 없어. 없다요. 어드벤처 게임 뭐 있을까요? 내가 보니까 쭈꾸루 게임 퀄 좋은 건 진짜 나도 놀랄 만큼 좋더라고요. 저는 드래곤볼도 그렇고 요즘 하고 있는. 근데 보통 게임들이 약간 이제 너무 거시기 하더라고요. 쭈꾸루 게임이 좀. 아, 전에 근데 봐둔 건 하나 있어요. 무슨 해골 이야기였나? 해골 나오는 게임 있다 그래서 봐두긴 했는데 드래곤볼 보고 일로 넘어왔거든요. 나 근데 원래 판타지 세계를 좋아해서 쭈꾸루 게임도 판타지로 된게 많을 거 아닙니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조조를 보내버려야 됩니다. 조조를 보내버려야지 드래곤볼도 보내버리고 다른 걸 하기 때문에 아, 배좀 놓아주게 해야 돼요. 그래도 오늘은 드래곤볼 했으니까 어제는 스카이림 했고 뒤집혀 어드벤처 했고 조조 했고 조조 좀 빨리 놓아버려야 되는데 이거. 하루만 밤새서 하고 그냥 확 막. 아, 나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한거 업로드 안 걸어놨네. 원래 쉴때 걸어놨어야 되는데. 아, 얘가 이제 내가 거절을 하면은 얘가 제일 주의거든요. 사부의 그녀석인 것 같아요. 가죠. 어디 여행 가기로 했는데 아빠한테 용돈도 받고요. 그렇지. 더 줘. 1,000원이 뭐냐? 그리고 이제 위장약 가져가겠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었지. 아, 포카리 정도는 뭐 쓸모도 없기 때문에. 뭐 어디 내방 가면 되나? 뭐 그냥 가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죠, 바로. 갑시다. 아, 뺐습니다. 시작하고 바로 뺐어요. 아, 왜 이렇게 지치지? 이거 하면은? 아, 진짜 이거, 나 이거 뭔가 너무 거시기하다. 아, 내가 이걸 좀 이렇게 켜놓고 해야겠어. 이벤트 볼수 있는 거랑, 잠깐만요. 일본에서의 이벤트는, 야, 이 초반 부분은 되게 많다. 자, 일본에서 뭐 집과 거리부터 조금씩 보죠. 게임을 알려주는 책이 있으며. 패미컴으로 플레이하는 거. 오아카, 이제.
아, 침대에서 잘 수가 있다. 학교인과 싸우기 전에는. 그럼 날짜 흐르지 않아서 이제 무한을 회복되는 침대 잘수 있다 그러네요. 부추팀 먹었고요. 아, 냉장고에서 생수가 무한대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 몰랐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뭐 딱히 없네요. 아, 그리고 고양이를 잡는 이벤트가 있고, 고양이를 잡을 수 있는 스탠드로 잡으면은 도핑약을 준다. 그럼 뭐 학교에도 뭐 이벤트가 있는데 학교 이벤트 별로 보고 싶지 않고요. 비행기 안, 타워 오브 그레이가 나오는 비행기 안. 빨리 클리어나 하죠. 그만 떠들고. 그다지 뭐 이제 놓친 이벤트 몇개 있긴 한데 뭐 딱히 뭐 쓸모 없는 것 같고 우승자 지표만 먹으면 돼요 저는. 얘 자꾸 왜 다이어거리냐? 사슴벌레. 공격해 온다. 이 녀석의 소행이야. 디오의 명에 의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여기서 카펜더즈였나? 기계를 고칠 수 있는 녀석 스탠드가 있으면은 비행기를 다뤄서 바로 엔딩을 볼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난 그런 스탠드도 아니고, 솔직히 그렇게 보는 엔딩도 흥미가 없기 때문에. 뭐 쓸데없이 뭐 보고 싶지 않아요. 난이 게임에 뭔가 있다고 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빠르게 주회차 엔딩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하크님 빨리 할아버지 해치워주고요. 아무래도 좋아, 이제. 난 그냥 빨리 클리어 할 거야. 던져! 던져! 버파의 결계. 전체 기술을 때리면은, 데미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님. 아, 님이 게임하는 거 여기 와서 실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잡을 수 있긴 하냐? 골을 보니까 글렀는데? 야, 이 신경이 허위복불이 들어간다. 조선은 안 들어가는데. 보고 있는 얘도 안 들어가는데. 어, 잡았네? 이렇게 빨리 잡아주면 이벤트 같은 거 없이 그냥 갈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조종사를 죽였다. 근데 얘는 어떻게 살아나가려고. 조종사 죽이고 어떻게 살아나가, 쟤는? 낙하산 타고 날아가나? 걷는 게 웃기지, 스튜어디스? 팔도 뭔가 약간 웃기고. 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제 마약책 스토리에서 내가 대사 몇개 지금 꼽사리 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밖에 없고요. 차이가 있다면 전투에서 이기면 좀 빨리 끝난다는 정도? 이제 왔죠. 침묵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 도착을 했고요. 이걸로 하지 말고 검은색 화면으로 하자. 메가맨으로 하자.
전에 봤던 후레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리지널 스탠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없네. 여기는 그냥 뭐 친밀도 이벤트도 없나봐요. 예, 이제 동료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죠. 빠르게 갑시다. 홍콩, 이렇게 맵을 갈 때마다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친절하게. 빠르게 다 썰어버려. 덤벼! 다 썰어버리고 적당히 올려서 필요한 거다 가져가겠습니다. 좋아. 처음에 이렇게 노가다를 해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나중 가면 더 많은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밥 같은 거 먹고요.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이겨두는 게 낫겠죠. 사 먹습니다. 배가 아파도 잡으려고 위장약으로 이렇게 먹어주면은 회복이 되니까요. 위장약이 하나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돼 있고, 저 하나짜리를 팔면은 이제 제로가 되더라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후레우가 어딨니? 여기구나. 얘를 죽이면 최대 체력을 올려주는 아이템을 주는데 이게 무한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잡아볼까요, 그럼? 라이노 세라스. 스탠드를 뒤에 세우고 돌고래 같은 건데 뒤에 세우고 지가 앞에서 싸우는 수준. 그래서 방어질이야. 죽어. 겸치와 돈 받아주면 350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나중 가서 싸워도 350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받아주면은 무슨 개짓거리죠? 잠깐만요. 내가 알기로 잠깐만요. 잠깐만요, 님들. 그래? 여기서 이게 랜덤이고요. 여기서 이제 가서 통로를 갔다가 다시 가면은 아이템을 준다는데? 일로 와봐, 어디까지 갈 거야? 다시 해주자. 야, 이거 안 돼. 야, 나그 체력 아이템 받고 싶어. 내놔. 에이, 이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아. 자, 빠르게 해치우고 이거에서 이제 낮은 확률로 나온다는데. 아, 해치웁니다. 빠르게. 아, 전에 줬거든요. 딱 전에 진짜 운이 좋았던 거야. 운이 좋았어. 내가 알못이었을 뿐이지 운은 좋았나 봐. 홍콩 쪽에 오면은 이제 비밀 상점이 있다는데. 안 주냐, 쟤? 어딨어? 편의점 왼쪽에 좁은 통로에 노크를 한번 해주고 오면은 대화가 다시 된다고? 여기? 여기?
뭐 어디? 뭐야 너? 아, 뭐 인형 사잖아. 아, 잠깐 이거 무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데 모르겠는데 뭔지? 저는 일단 한번 먹어줬었거든요. 저번에 했을 때는. 이게 만렙까지 찍어도 그렇게까지 세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좁은 통로 녹화하고 다시 가서 대화를 걸면은.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 이렇게 된다고? 아, 이렇게? 아, 몰랐지 나는. 나와. 에이, 누가 그딴 거 달랬어? 아, 좋네 이거. 아, 봐줄 생각 없어. 빨리 내놔. 싹싹이 내놔. 무슨 10원짜리야, 야. 어디까지 가? 아, 어디서 10원이야. 어디까지 붙어도 되는지 모르겠어. 어디까지 가냐, 얘. 저거 이동시키면 안 되는데, 아. 에구야. 아, 10원 말고요. 야, 체력 해보고 체력 올려준다며. 익스피리언스 자물쇠? 아, 내놔. 벌레도 적입니다. 야, 내놔 능력치. 아, 야, 10원 말고 내 그진 줄 알아? 아, 벌레 좀 치워. 잠깐만, 너 세잖아. 아, 되네. 그냥 대사도 되네. 야, 아이, 무한이 되네. 10원 나오는 자판기야. 근데 10원은 필요 없어요. 야, 알잖아. 에, 알잖아. 저는 한 번에 줘놓고서 왜 그래? 아, 또 이거 사람 마음을 막 갖고 노네. 그렇지, 이런 거 달라면 익스피리언스 자물쇠 나왔죠. 이제 체력을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고요. 회복하자, 회복. 아, 타이는 놈도 있네. 아, 갔다 와야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갔다 와야 되는구나. 아, 저렇게 이제 자물쇠 한번 주면 갖다 와야 되고. 오케이 오케이 내놔. 아, 나는 이런 거 너무 좋아. 능력치 올려주는 거 너무 좋아. 왜 안 되는데? 그럼 한 번에 다냐? 나오면 끝이야? 그건 안 돼. 다섯 번. 에이, 됐어. 한 번이 끝인가 보네. 덤벼라. 인석 같은 경우, 일단 두 번 싸우고, 뭐, 세 번 싸우고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에선 싸우지 않고, 뭐, 3회차 상태에서 두 번째에서 안 싸우면은, 이벤트가 바뀐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 1회차이기 때문에, 죽으면 낫겠죠? 중거리냐? 지사한 놈? 세인츠 같은, 아, 이거 더럽게 안 맞는 것 봐. 그렇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데미지가 좀? 야! 야! 도대체
쟤한테 지는 건또 처음이네. 오, 제법인데. 돌멩이로 안 되나 봐. 오라오라서 때려버려야겠어. 가만 안 둬. 유타. 가만 안 두지. 데미지가 다른데. 유타. 60들 맞고도 사나 봐. 사는군요. 그렇지. 죽어. 에이, 야. 야! 내가 더 빨랐잖아, 속도! 아니, 갑자기 먼저 때리는 거 여기서 난수질이야, 여기서.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아, 별로 공중으로 날아가는 건 환영하지 않는데? 나쁘지 않다. 성공으로 죽이면 될것 같은데? 아, 제발, 진짜. 어어어. 잡았냐? 야, 왜? 야, 여태까지 계속 한 번에 이겼잖아. 이렇게 셌어? 쟤이 정도였어? 나 아이템까지 써야 돼, 저런 거 잡을 때? 분명히 한두대 때렸으면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법이다. 아, 부채질 먹어. 때려! 고속 반치. 하, 이거 참, 이거. 아,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진짜? 포카리 같은 거 먹어도 의미 없고. 네, 때리자, 그냥. 아니, 이거 싫어하냐고! 야, 나 계란 먹고 온다. 딱 기다려라. 레벨업을 안 했나? 내가 너무? 원래 레벨업을 싹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아, 너무 허접한데? 아, 덤벼봐. 아, 저렇게 못 이길 리가 없어. 이건 아니야. 그렇지. 커피. 자, 보자. 아, 이거 레벨을 한번좀 올리고 와야겠다. 덤벼. 건폭과는 근접이기 때문에 대사도 화려해요, 아주. 이렇게 아주 편하게 잡을 수가 있죠. 마하 오라오라 러쉬. 덤벼. 아, 그래. 마하 오라 정도는 썼나 봐. 위장약이다 해. 한번 더 먹자 해. 세 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죽었다. 각오해라. 마하오라 러쉬. 그치, 이게 정상이지. 그치, 이랬어. 맞아, 이랬구나. 아, 그랬구나. 맞아, 이랬네. 190에 400원. 덥냐? 이야기 듣는다.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이제 본체가 약하니까 본체를 죽여라. 이제 불리형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제거해주면은 좋을 것이다. 그냥 쓰시죠. 갑시다. 가면 되나 그냥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되나? 가자! 친목실 이벤트는 다음 회부터 되겠지 뭐. 야, 너무 길었어.
같이 밥 먹으면은 친목 올라간다 그랬는데 저는 엔딩만 보면 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쉬움으로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전체 친목도가 60인 거 아니야? 플러스 60. 개웃기네. 기본적으로 30만 찍으면 돼요. 제 목표는 30만 찍으면 됩니다. 처음으로 폴라데프가 만나는 부분이죠. 어제 제 유튜브 영상 연간 영상으로 조조 영상이 두 개가 있던데 옛날 조조 영상에서는 폴라데프 머리가 금색이고 최근 조조 영상에서는 폴라데프 머리가 은색이더라고요. 은발의 남자. 웃기지 않나요? 좋아. 장 피에르 폴라레프. 나의 검술이 자만이라고. 솔직히 제 능력은 검술이 자면은 솔직히 지가 칼 들고 싸우는 거랑 뭔 차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 물론 스탠드가 세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흡혈귀가 칼 들고 싸우면은 조조 1부에도 있잖아요. 아,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기사. 어쨌든 그런 애라고 비교를 해보면은 스탠드가 별로 쓸모없지 않습니까? 아 쟤는 불이라도 다루지. 타이거 밤 가든. 내 놈은 나 자신의 스스로 능력으로 멸할 것이다. 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거리낌 없이 전원에 덤빕니다. 뒤져서 너는 그래 바빠 죽겠는데 길바닥에서 지금 뭐하는 거야. 밥 먹다 말고 싸워. 아 이거 솔직히 이깁니다. 아, 레벨은 여기서 고정이고요. 방어 한번 다 방어를 해요. 나 방어하고요. 허미샷 같은 약간 이제 광역 기술로 데미지를 줘봅시다. 빨라서 안 맞지 않을까? 아, 때려봐. 아 이거 그냥 안전하게 해요. 전체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기본적으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전체 공격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심지어 약해요. 근접 기술이기도 하고 데미지는 센데 내 데미지가 세서 그냥 센 거고 좋지는 않습니다. 단일 기술은 괜찮게 있습니다. 그게 다기 때문에 레벨이 몇인지 몰라도 아마 무난하게 잡을 거라고 믿습니다. 빨리빨리 뒷내용으로 가서 뒤에서 적들을 죽여줘야 돼요. 적들이 강해지는 폭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솔직히 진행 단계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한 번에 푹 세지진 않는데 경신을 훨씬 많이 주기 때문에 뒤로 빨리빨리 가야 돼요. 빠른 진행을 하려면 스토리는 뭐 그냥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전혀. 왜 이렇게 약하냐? 왜 이렇게 약하냐? 잠깐 왜 이렇게 약하냐? 그리고 시야받기 좋아요. 난 맞췄을 것 같은데? 미나토 7. 아 이렇게 다구리를 쳐도 저렇게 나옵니다. 더 웃긴 거는 다구를 칠 때 조타로가 지 엄마 구하러 가는 건데 비겁하고 안 갔잖아요. 안 도와주잖아요. 이번에 또 일어난 다음에 다구리 칠 때는 아 그만 떠들고 빨리 덤벼. 말 많으면 금방 죽는 법입니다. 압둘이 떠들고 있긴 하지만 압둘은 싸우지 않습니다. 압둘은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스태가 한 명당 하나라니. 다 함께 싸운다 하면은
여러 그럼 조토로가 낍니다. 자, 한번 때려볼까? 본체를 노리죠, 저는. 저랑 척지가 있는데, 이제 이 유성 척지가 조타로의 중거리 기술 중에 제일 좋아요. 가성비가. 그리고 데미지도 좋아요. 뭐, 비싼 거 쓰면은 들어가긴 하는데,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뜨는 것도 아니고,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편해요. 굉장히 쓰기도 좋고. 특히 이펙트가 선딜레이가 짧아서 굉장히 편하죠. 가시덩굴 말고 좀 없냐? 덩굴에 버파의 결계 그만 좀 때렸으면 좋겠다. 그렇지. 얘를 빨리 눕혀야 되는데 기미가 안 보인다. 고속 펀치 그래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들어가니까. 아, 데미 체력도 아직 넉넉하죠? 폴라레프. 아, 너무 진짜 나 조타로랑 나랑 둘이 다니면 너무 쓰레기입니다. 둘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별로 세지도 않습니다. 보면은 가끔 더럽게 쎄게 때리긴 하는데 하크윈도 적들 맞고 그렇지 피플로 잡아주고 살아남은 놈들은 이제 버팡의 결계로 제압을 할 수가 있죠. 때려주고요. 좋아요. 이제 한 번에 그냥 팍팍 때려가지고 없애버리면 됩니다. 경험치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게 좋긴 한데 이제 그딴 거 신경 쓸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혹 때려요. 왜냐면은 어차피 부하 시킬 거기 때문에 얘만 때리자. 좋아요. 경험치 빨아주고요. 경험치 어차피 다 키워두면 좋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좋겠죠 뭐. 푸치딘 막 먹어주고요. 굳이 혼자 싸울 필요가 없지. 이게 다구리를 칠 수가 있는데. 압도를 한거 하나도 없어. 자, 됐고, 이제 여기서부터 아마 친밀도를 넣는데, 볼까? 다른 질문. 동료에 관해서, 우호도. 뭔데 조타로는 처음부터 있냐? 폴라레프는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네요. 처음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친밀도가 4죠? 저기 3이네요, 폴라레프 때문에. 친밀도를 빠르게 올려서. 이번에 조셉도 데려가서 약간, 여기 어딥니까? 아, 거기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조셉에 관련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 먼저, 죽여야 되나? 잘 생각해보자. 여기서 이제 슈트라임을 만날 수가 있는데, 걔를 동료로 넣을지, 걔를 죽여서 자외선 조사장치를 뺏을지인데, 조사장치가 좋거든요? 되게 좋아요, 의외로. 아, 너무 고민된다, 그래서. 아, 그래요? 다굴당해서 그래요? 쫓아낸 녀석. 그 정도는 신경 안 씁니다. 저렇게 단순무식한 애들은 어차피 금방 풀려요. 여기는 뭐 우승자 증표를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레벨링을 좀 하고 걸을 수도 있고요. 저기 저쪽으로 가면은 여기 이 건물 여기에서 대화를 걸면 여기서 대화를 걸면은 안에 숨어있는 놈만 통해서 우승자 증표를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굳이 필요 없죠? 굳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먹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레벨업을 하면 되니까. 아, 골고루 올려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다 필요하니까. 경치는 지랄맞게 안 주죠. 이런 말 시켜, 학교인도. 압도한테 막히면 더 올라간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꽤 빨라, 좋아. 그렇지. 기본적으로 카쿄인이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평타가 약하지, 딴건다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같이 키워주면은 큰 도움이 되죠. 경험치를 내놓으세요. 하나 써버릴까? 무슨 죄 지금 또? 그래서 경험치 먹을까 그냥? 아이씨, 괜찮을 것 같은데 경험치 먹는 것도? 경험치 꽤 많이 주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90인데 내가 이거 16,500을 전체로 주는 걸로 알아요. 생각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는데 그 붙으면 좀 세지기 때문에 위험해요. 자, 이렇게 올려주고요. 150원. 돈이 은근히 많이 주죠. 지금은 돈을 더 많이 주는데 나중 가면은 돈을 좀 적게 줍니다. 나중에 진짜 엔딩 직전까지 가서 싸우면은 경험치 1000에 돈 400, 아니면 경험치 900에 돈300 주기 때문에 지금 150 주는 건 진짜 많이 주는 거죠. 하퀸 업 했으니까 조세 봐봐. 압둘로 저거를 보면은 우호도랑 경험치 오른다 그랬죠? 압둘로 보겠습니다. 일단 조세 거를 좀 하다가 여기 유타가 있는데 유타랑도 한번 싸울 수가 있어요. 담벼. 야, 조세 세다. 하퀸보다 센데? 일전과는 다르다. 내가 판단할 문제고. 해치웁니다. 조세비가 은근히 세기 때문에 키워주면은, 지금 꼴을 보니까 별로 안센것 같네요. 어떡하죠? 속박해봐. 연타한다. 그치, 안색 바뀌었죠? 경계를 하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뭐 이것저것 풀려요. 유타와, 이제, 허미샷으로 전체를 때려줍니다. 데미지 이렇게 낮았나? 유타 허미샷. 나 너무 아픈데? 아, 야, 아, 이거 이러면 안 돼. 아, 진짜. 이러지 마, 진짜. 어? 그래. 그래. 회복하자고요, 우리. 자, 회복하고 일단. 아, 미친 쓰레기 게임이야, 진짜. 일단 어떻게 하면 되냐? 다시 합니다. 이럴 때는 레벨업하고 오면 되죠. RPG 게임이기 때문에 레벨업하고 오면 돼요. 아, 조사장치 얻을지 걔랑 싸울진데 솔직히 전 죽이고 뺏고 싶거든요? 왜 조사장치가 있어야지 우호도 하나를 보기 때문에. 줌펀치. 아, 데미지 개구려. 레벨업이 좀 돼야 돼. 지금 너무 쓰레기야. 그렇지. 야, 좋다. 속도 올리는 거 무난하게 좋네. 에코지아이 막 주죠, 지금. 레벨 쭉쭉 올려둡니다. 그냥 없이 갈까? 자외선 조사장치? 처음에 좋긴 한데 굳이 필요하겠어? 근거리 기술 쓸수 있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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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칼렛 파워로 잡아주고요. 좀 많이 남았는데 조셉 올리려면 조셉 올리겠습니다. 조금씩만 올려두면은 초반에 올려두면 어차피 고정으로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초반에 올려두는 게 많이 이득이더라고요. 조금씩 올려둘게요. 물론 후반에 가서 먹는 거나 똑같은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손해보는 건 없으니까. 자포자기. 아, 별로 그렇게 좋은 기술 아닌데. 광역기가 있으니까 일단은 자포자기 가성비 좋은 허미샷. 자포자기. 아, 나쁘지 않다. 아, 좋다. 이 에크면 되게 좋아.
그렇지. 에코지하이. 여기서는 굳이 뭐안 올리고 에코지하이 먹고 싸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에코지하이가 너무 약해서 안 쓰거든요. 지금 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조수 올리고. 아, 너 진짜 쓸거 없다. 잠깐 자포자기 때려 그냥. 허믹샷이라. 나쁘지 않아 이렇게 보면 또. 그렇지. 아직도 안 오르냐? 하나 더? 딱 걸쳐서 오르겠습니다. 자포자기. 얘는 좀잘 피하는 것 같은데? 허밍샷? 그렇지. 나쁘지 않죠? 그치. 파문 커터와 황미화빛. 기술 좀 풀린 다음에 데려올 걸 그랬나봐. 자. 뭐, 뭐가 주고요. 가서. 아, 여기 있죠? 스탈링그라드에 있었을 텐데. 송씨 먹통인 거야. 슈트라임을 만나줍니다. 오, 기뻐요. 즐거워요. 반가워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디오 때문이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한번 볼까요? 저도 이 다음 진행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홍콩 항구. 아, 여기서부터 이제 전부 다 있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우호도가 있다네. 조셉 조스타는 이제 일정 확률로 음식을 먹으면은 되며, 먹물 스파게티를 먹으면은 회상을 한다고 합니다. 스트로임에 대한 게 나오네요. 디오에 대해서. 아, 이걸로 이제 우호도가 올라간 거야? 아, 이렇게 됐고, 이제 먹물 스파게티만 먹으면은 조셉은 끝나네? 먹으러 갑시다. 내가 한번더 할까? 저거 장치를 나한테 달라고! 니가 갖지 말고. 어디냐, 여기는? 뭐냐? 판매 안 되네? 같이 먹물 스파게티 하나 먹어주고요. 여러 개 먹기에는 너무 돈 아까우니까 스파게티만 먹어. 아마 이걸 겁니다. 그쵸? 자, 먹었고요. 다음은 조타로를 볼까? 학회는 봤으니까 조타로를 일단은 바꿔서. 조타로 어딨냐? 조타로 어딨어 얘? 앞둘러 있고. 됐어. 한번 정도 싸우되. 취소. 조타로야. 카큐인 볼까 그냥? 잠깐만, 타임. 카큐인, 카큐인, 카큐인.
여자일 경우 이게 알콩달콩하면 올라가고 플레이어가 남자라면은 조셉이 있는 간식당 옆에 여자를 만나면 된다고? 오케이. 조셉이 있는 식당, 조셉이랑 간 식당 옆에 있는 여자를 만나면 된다. 얘냐? 얘라고? 야, 너냐? 누구야? 잠깐, 뭐야? 잠깐만. 아, 옆에 있던 식당 여기구나? 맞냐? 너냐? 뭐 어쩌라고, 뭐야? 아, 너니? 함께 마신다. 아, 이걸로 이 침묵도 챙긴 거냐? 자, 아, 잠깐만요. 딴거 읽느라고 아래쪽에 다른 페이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조타로를 데려간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새로운 페이지가 있어요. 조타로를 데려가고 일단. 넌 뭐냐? 조타로 이벤트 보고, 압돌 이벤트까지 보고, 뭐 새로운 다른 이벤트가 있대요? 이벤트 이렇게 많았어? 자, 조타로 같은 경우 아, 그래? 코러스가 있는데 옆에 가면 암살자 셋이 나오고 걔네들 전부 해치우면 된대요. 야, 이거 근데 여기다 근접조합인데 어떻게 얘를 해치우냐? 어디서 지금 근접인 놈이 덤벼 뒤질라고. 죽여. 내가 지금 제일 약해. 개찐따야. 아, 아니네. 조타로 너도 만만치 않구나. 좀 이따 싸우자 그러면. 레벨링 좀 하고 같이 포를 풀자고요. 조타는 척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와요. 오히려 할아버지보다 나을 것 같은데. 아, 먹어주고요, 경험치. 얼마나 올리면 돼? 두세 마리 잡으면 둘다 올라가네. 야, 근데 너는 1800에 나는 2000 올려야 돼. 반칙이야. 자, 나는 이제 마오라 러시하고 너는 유성 척지. 그렇지. 그렇지. 척지. 오케이. 45. 아, 별로 안 주네. 센건 솔직히 제가 더 센데. 러쉬. 척지. 오케이. 그냥 전장 괜찮다. 하나 더. 와, 이렇게 나온다고? 좋아요.
업, 그치, 마오라. 회복하고 그 잡자고요. 아직 좀더 올려야 될것 같아. 아, 얘구나. 봐라, 녀석이다. 그래, 이 이벤트네. 아, 근데 나 체력이 너무 없는데? 척지 때려. 그렇지. 아, 이거 아니지, 야. 아, 이거 아니지. 암살자, 이건 좀 아니죠. 아, 여기서 세이브야? 아, 개엽이다. 진짜. 극혐이다. 나 나올 줄 몰랐어, 저기서. 아, 저쪽까지 나오는구나. 일로 가자, 그럼. 어디 여기서 나오나 보자고. 러쉬. 오라오라가 두 명이서 때리니까 데미지 장난 없어. 아주 좋아. 이렇게 보면 되게 좋아 보여, 또. 웃기지 않습니까? 아, 쓰다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또. 10레벨, 마오라. 회복을 하고 갔다 오자. 먹을 거좀 주세요. 나는 위장이 더럽게 약한가 봐. 쟤는 그냥 먹어도 멀쩡한데 나는 그냥 먹으면 작살이 나. 풀진 쓰는 건좀 아깝지? 아, 진짜 더럽게 안 오른다. 아, 써 그냥 풀진. 귀찮아.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는 그냥 센거 갈기겠습니다. 아, 일단 하나 죽이면은 훨씬 쉬워지니까. 그렇지. 좋네. 하나씩 꺾어주면은 데미지가 확 줄죠. 아, 너무 아프다, 근데. 그렇지. 야, 이거 위험한데? 하나씩 먹고 가자. 안전하게 가자. 야, 이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이씨, 돌아버리겠네. 야, 그냥 죽이자. 그렇지. 아, 이거 귀찮아, 게임이. 얻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친밀도가 또 오른대요. 아, 이렇게 하면은, 압둘만 하면 되네, 이제. 압둘. 압둘아. 진짜 다 오른 거 맞아? 이제, 압둘, 압둘, 무하마드 압둘. 아, 이 상태에서 다른 이벤트를 하고 압두를 해야지 이벤트가 열린대요. 어이가 없네. 자, 그러면은 조셉이나 카큐인을 가면은 올릴 수가 있다는데 조셉으로 하자. 어차피 나 스트라임 구해줬으니까 조셉으로 보죠. 조셉이 이제 파문사기 때문에 약간의 힐링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그거랑은 문제 없겠지만. 지갑을 주워준 이벤트 저번에 한번 봤었죠. 커다란 세 발자국이 있다. 아, 쟨가? 너냐? 아, 너구나. 자, 이렇게 주워준 다음에, 압둘로 바꾸고, 압둘로 바꾼 상태에서, 자,
아, 이걸 하면 더 쉽게 발견된다고? 바니걸한테 간 다음에 초밥을 먹으면은 2가 올라 총. 바니걸한테 1, 초밥에서 1. 오케이. 레벨 몇이냐? 11. 아, 너 되게 세다. 바니걸한테 가서 너 말고 바니걸이 또 있냐? 잠깐만요. 아, 조타로와 만난 데서 일단 초밥을 먹고 가야겠다. 먹자고. 괜히 뭐 일식이라면 좋아하지. 초밥은 사적으로라도 못 쓴다네. 하, 초밥 먹고 가자. 계란처럼 먹을 겁니다. 올라간 거야? 야, 너도 먹어봐. 다 먹이자, 그냥. 하나밖에 안 올라간다고 하는데, 궁금해. 태어나서 처음 먹는 것 같은데, 먹여봐야지. 그렇지, 가자. 이 정도 먹였으면 바깥 해라. 5천원 썼다나. 5천원 남았다, 이제. 많이 남았네? 돈잘 모아 가겠습니다.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녀석 게임하지 않을래. 그래? 안면. 잠깐만요. 한 번만 해도 우호도가 올라간다. 좋아요. 그럼 됐네요. 그만. 그게 다야? 게임에서 뭐 줘야 될거 아니야? 됐어. 지갑 이벤트가 있고, 주어주면은, 된다. 여주인공의 경우, 시장 안에 있는 바늘걸이 말을 걸면은 바늘걸 슈트를 얻을 수가 있다. 수천 번 말하면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확률로, 의미가 없다. 자, 이제 내가 아는 그것만 하면 되네. 몇개안 남았네요. 잠깐만요. 우선 압둘로 잡으면은 준다 그랬죠? 일단 압둘 레벨업을 1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10일이니까. 할아버지랑 압둘 쪽이 약간 높긴 하네. 근데 이게 굳이 안 잡아도 오르겠지. 쟤 잡으면은. 가자. 에이, 뭘. 끈질긴 거 보소. 자포자기. 파이어 월. 어디서 건방지게 말이야. 자, 잡고요. 야, 많이 주긴 한다. 여기 있는 애들이. 얘한테 이제 받겠습니다. 반드시 받고 말 것이다. 세이브합니다. 11. 아, 그건 아니지. 야, 어디 갔냐? 야, 그렇지. 야, 끈질긴 놈이네. 빠르게 증표 챙겨줍니다. 증표 사실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크인 샤크. 그래서 뭐 누가 아, 둘다 중거리야? 나는 솔직히 할수 있는 게 없네. 에밀리오 때리자 그냥. 파이어 허리케인 에밀리오. 야, 샤크 얼마 센지 몰라도 잠깐만 데미지 왜 저러냐? 푸치딘. 에밀리오.
그렇지. 잡아주면은 그렇지. 징표 맞고요. 압둘한테 맡기면 호감도를 오른다면서요. 아, 자, 다음. 뭐다한거 아니야? 또 있어? 또 있었나? 잠깐만. 아,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더 헷갈려. 압둘 했지. 우승자 징표 먹었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다한거 아니야. 그럼 이제 압둘이랑 조준만 조금만 올리고 가죠. 아, 그래요? 아, 그렇게 말을 하지. 아, 늦게 말하길래 난 이 타임 된줄 알았죠, 뭐. 자, 갑시다. 원로. 그렇지, 웬일로 다 이렇게 잘 맞냐? 아, 하나? 아, 동 뭐야? 아, 근데 압도를 되게 느리다. 나보다 느리네? 독이야 커피로 먹여주고요. 압도를 올리고, 뭐야? 아, 급동이야? 여기 이벤트 그럼 다 끝났네. 아, 호감도 한번 보고 갈까? 어차피 호감도 다 맞췄는데. 자, 5포인트, 10포인트, 13포인트, 12포인트네. 12포인트야? 아, 좋아, 가자. 이제 시작인데 뭐. 30만 넘으면 돼요. 저희 목적은 일단 목적은 1차적으로는. 야, 세다. 그렇지. 아, 돈 너무 적게 줘. 이거 아니야. 칼라맛 잡아야 돼, 칼라맛. 150원은 받아줘야지. 마우라러 씨, 파이어 허리케인. 그렇지. 그렇지. 아직 남았네, 많아? 나 경험치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나는 뭐3,500 올려야 돼. 왜 얘는 3,000인데 찐따라서 그래 나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허리케인 해 그냥. 그렇지. 그렇지. 이제 조타로 2업 정도? 1업? 2업? 올려주면 될것 같은데? 1업만 할까? 압둘이 세다. 압둘이 조셉이랑 맞먹을 줄 몰랐는데. 뭐센건 알았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밥한 개? 아, 웃기지 마세요. 취두 보는 소리 하지 마. 화생방이야, 뭐. 아, 먹이자. 반응이 없네. 반응이 밋밋하네. 취두불 먹였는데. 자. 300만 더 올리면 되잖아. 돈을 많이 주니까 아마 이 다음 맵이 돈을 별로 안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짜증냈던 걸 기억하는데. 좀 모아두죠. 너 그거 없냐? 강요? 아. 저처럼 뒤지게 맞았잖아. 조타로 점수 하는 게 어딨어? 조타로 에코자 하이 매기자.
에코즈 하이 먹여주고요. 싸고 맛있는 에코즈 하이. 척지가 통하는 상태라서 괜찮네요, 은근히. 은근히 잡을만한데? 지금은? 나중 갈수록 의미가 없어지긴 하지만, 지금은 괜찮네. 한두 마리 잡으면은 이제 떠나면 되겠어. 과연 진짜 할수 있는 거다 해간다. 설마 이러고도 못 보겠어? 연타오라. 에이, 데미 저건 아니지. 레벨이 올랐는데 저 낮으면 어떻게 데미지가? 난수여도. 그치? 장도 낮아서 그런가? 도발. 아, 이 정도 됐네요. 아이템에서 이제 우승자 증표 하나 있고요. 일단은 하나는 있어요. 일단은 하나 있어요. 최소한의 안전빵으로 하나. 가면 되나? 진짜 다한거 아니야? 가자. 남길말이다, 폴라레프. 명예로운 부상이야. 실례했군. 용서해줘. 나 이제 처음 했을 때 얼마나 두근거렸는데. 카디건 주로 힐러 스탠드로 사람들 고치고 다닐 줄 알았어요. 동료들 다쳐도 그냥 다 고치는 줄 알았어요. 동료들 고쳐주긴 하는데, 사람도 좀 고쳐주긴 하는데, 너무 스토리 진행이랑 별 상관없는 데만 쓰여서, 역시 파워가 짱이야. 얘 은근히 좋습니다. 레드 갈란드도, 트럭 날려오면 주먹으로 날려버리고, 적 스탠드도 막 스토리에서 다 날려버려요, 주먹으로. 파워가 세서. 자, 갑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1번으로 가겠습니다. 차차. 여기 써 있는 거는 뭐야? 아, 넘겨버렸다. 아, 벌써 N 나와? 아, 여기서부터 N이었어? 되게 빠르네. 몇천 분의 1이래요? 와, 단위 거리. 왜 그렇게 넣어놨을까? 하긴 바니볼 복장도 공짜가 아닌데 갑자기 줄 리가 없지, 모르는 사람한테. 야, 상남자야. 다음부터 이제 폴라레프 포함해서 모든 멤버가 파트로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서 얻는 총 친밀도는 그렇게 높지 않네. 근데 이거 진짜 엔딩까지 다 친밀도 쭉쭉 올려도 힘들겠다. 적어도 하드 모드에서 카큐는 엔딩은 안 나오겠다. 전체 친밀도가 40을 올려야 된다는 건데 거기까지 안 올라갈 것 같아. 제가 이벤트로 친밀도 올렸는데 올린 수치가 이제 21이었으니까 보통으로 하면은 보통으로 하면 21이니까. 아, 물론 우승자의 증표 쓰면 볼것 같긴 한데, 그리까지 보는 것도 좀 그렇죠.
제가 우선은 개부신을 못 봐요. 자외선 조사 장치가 없으니까. 그쵸? 개부신을 때릴 방법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개부신 거 제외하고 일단 이빨에서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루트를 바꿀 거기 때문에 와인장에서도 하나 먹을 거고 그럼 두 개잖아요. 8개. 아니야, 여유 있네. 3개 빼고 5개고. 4개만 있으면 되니까. 솔직히 뭐 지금 하나 있고요. 딱두 번까지만 봐서 내 생각엔 두 번. 뭐야? 아 맞아, 나 여기 덤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덤비는데 이긴 적이 없어요. 블루문 중간 거리 3턴 이내 격파. 아, 해볼까? 마오라? 오이, 잡을 것 같은데? 그렇지, 마오라. 에이, 뭐야? 안 돼? 에이, 초회차에서 안 되나 보다. 솔직히. 많이 바뀌거든요, 저 정도 데미지면은. 저거 중거리 데미지로 많이 들어가는 놈을 해야 되네. 만약에 저걸로 잡을 수 있으면, 300이면 체력이. 다음, 잠깐만요. 켜놓는 거 잊었어요. 잠깐만요. 아, 이제 여기서부터 케이트까지는 없네. 예, 없고. 안전하게 가면 되겠다. 케이트에서 이제 케이트를 쓰러뜨리면은 결정합니다. 거기서 하나. 그 솔직히 그냥 주는 거나 다름없지. 케이트 쓰러뜨리는 거는. 일반의 3배, 6분. 아, 6분 같은 소리 하네. 6분까지 버티나 보자구요. 좋아. 생각이 추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못 이길 만한 전투가 되면은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아. 어디서 조조를 이길라 그래. 근데 조조는 혼자서 여행했어도 다 이겼을 것 같아. 네, 그렇지 않나요? 조조는 얘는 혼자서 여행했어도 혼자서 배낭 메고 나갔어도 디오까지 죽였을 것 같아요? 뭔가 얘 머리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얘 혼자서 해결했을 것 같은데? 아무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폴라레프가 카쿄인이고 다 필요 없는데 솔직히. 아 데드 걔한테 데스 서틴이었나? 아, 걔는 좀 힘들었을라나? 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배로 갈아탔죠. 자, 여기서인데, 여기서 혹시 침밀도 이벤트가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여기서는 카큐인이 이제 확인을 해야 돼서 당장은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되면은 조타로랑 같이 파티가 되는데 레벨링이 돼 있어요. 치사하겠지만 나는 안돼 있는데 더러운 녀석. 자, 가 볼까? 아, 아까 수영하는 선택지에서 수영 못한다를 고르면은 수중전에서 페널티를 받는데요. 그리고 다른 스탠드의 경우, 아, 스탠드의 경우 다 호환이 다르구나. 유령선. 여기 이벤트가 좀 많나 본데. 일행이 갑자기 나타난 배선에서 여기 지금 있는 진행 장소네. 배 위에 돌아다니다 보면 갈고리가 빠른 속도 날아다니고 다음에 전투를 하게 된다. 병신 별로 안 주니까 잡을 필요 없다 그러고요. 수상 오랑우탄이 증가하며 아이템도 많이 주니까 먹으면 좋다. 레벨링 하기에도 좋지 않으니까 그냥 넘기는 게 좋다고? 없네, 별거. 그냥 하면 되네? 아, 그래요?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죠. 별거 없다고 합니다. 그냥 가죠? 조토랑 가겠습니다. 여기는 아이템이 있네요. 휴대식량이 굉장히 많이 회복해주는데, 잘 나왔습니다. 필요한 거다 먹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여기 회복템 있지 않았나? 여기에? 지금 안 생기나? 아, 공략을 꾸준히 봐서 잃어버린 50시간을 다 되찾고 말겠어. 별로 안 세지만 싸우겠습니다. 그린 호넷, 마하러시와 유성 척지. 좋아. 30. 아, 너무 적게 준다. 뭐 했냐, 나. 어차피 나갈 때 싸워야 되니까 그냥 잡자. 회복템은 다 먹겠습니다. 아, 비싸니까? 어쩌다 보니까 레벨업이 됐네요. 500. 아, 저게 닿는다고? 아, 아니군요. 도망가죠. 정못 쳐? 빠르게, 빠르게, 빠른 진행, 빠른 진행, 빠른 진행. 좋아요. 아, 귀찮네, 이거. 저기도 하나 있네요. 휴대식량 정도만 주면은 굉장히 이득이지. 수류탄도 나왔어. 나쁘지 않네. 파문콜라, 카츠 활명수. 아, 카츠 활명수가 이제 회복. SP 회복이랑 상태 이상 회복이 있었죠. 무슨 상태 이상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오버드라이브는 이제 SP 전투 중에 회복. 아, 그건 뭐였죠? 아까 먹은 거는? 아, 파문콜라는 이제 전체 50 HP 회복. 이것도 만화 회복. 좋구요. 좋은데? 아래가 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 먼저 가죠. 도망으로 가죠? 아무것도 없냐? 아이씨. 타이네놈, 좋은 거다. 타이네놈 사면 500원이었나? 굉장히 괜찮은 거네요. 여기 먼저 가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빠르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식량, 우리의 열쇠 나왔네. 여기서 먹고 가도 되잖아. 먹고 가면 안 되나? 푸치딘. 아, 별로 안 좋은 거 나오네. 아, 푸치딘 따위로 날 만족시킬 수 없어, 이제. 자, 대화를 하고요. 얘도 대화할 필요 없지 않을까? 아, 일단은 뭐, 벌레 얘기를 해야죠. 벌레 얘기. 쟤한테 회복을 받으면은 이동하다가 병에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안 걸렸으니까 불문없고요. 좋아. 우리를 보고 생겨있네. 만화 회복 먹어주고, 블라잉 보이 먹어주고, 내려가서, 아, 이거 진짜 만취기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님들. 여기 가서, 골 때리는 게, 왔잖아요. 여기 보면은, 내가 처음 했을 때 이걸 봤어요. 처음 했을 때 이것만 봤으면 이렇게 세 번을 안 했어요. 한 번에 그냥 끝났어요. 근데 간호사가 다르잖아요. 간호사 찾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오른쪽 위에서 공격당하고 있잖아요. 리얼타임으로. 아, 다 하고 있으니까 먼저 구해줄지. 근데 구해주면 안 돼요. 예. 구해주면 안 되고요. 먼저 가서 위였니? 먼저 올라가서 대화를 걸어야지 되더라고요. 이래야지 이제 케이트를 죽이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지 같지 않습니까? 야, 너 오라오라 러쉬 있구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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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깔끔하다. 바로 그냥 해치워버려. 갈란드로 이제 상태상 걸고 마하오라로 딜 넣고 중거리냐? 그럼 척지. 벌레가 온다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죽여! 화나게 만들어. 혼란에 빠뜨려. 그렇지. 바로 그냥 벌레가 온다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척지! 지금까진 척지가 좋다. 지금까진 척지 괜찮다. 스타빙거로 그냥 나가 말이야. 말이야. 그렇지. 잡아줍니다. 이러면 이제 우승자의 징표를 먹을 수가 있죠. 경험치와 돈도요. 원숭이만도 못한. 어디서 말이야? 이제 사라졌죠? 에이씨, 어디서 좀 치사하게 도망갈 거야? 이제 진행하면 됩니다. 야, 징표 두 개다.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케이트 없애고 먹을 거야, 아이템. 괜히 서둘러서 먹었네. 아, 이제 뭐 쟤는 뭐 다음 시간에 구해주죠. 뭐 지금 구해줄 필요가 있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해서 가겠습니다. 아, 쟤 너무 많이 해서 더 힘들었던 것 같고. 아, 안 그래도 지치는데. 근거리 파워 2명인데 저는 원숭이한테 질순 없지. 아, 나보다 역시 조타로 레벨이 높아. 아, 이번에야말로 세 번째잖아요. 이번에야말로 주회차까지 해서 우리 더월드를 가진 조사로가 이겨나가는 모습이라던가 이것저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녁에 봬요. 뿅.